오늘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낮 기온이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많은 양의 장맛비가 강하게 쏟아질 걸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가연 캐스터. 네, 이곳 서울 광화문 일대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 출근길부터 후덥지근한 더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와 전남 해안의 하늘 표적은 다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이들 제주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남 남부와 제주에 최대 8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10에서 5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내륙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은 35도, 춘천과 대전, 청주와 대구 34도, 인천과 전주 33도 안팎으로 크게 덥겠습니다. 오늘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갖춰주셔야겠습니다. 점차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과 모레 들어서는 전국에 장맛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쪽 지역에, 모레 아침까지는 중부와 호남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호우 피해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장맛비가 전국에 이어지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